지난 에피소드에서 특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코딩은 특허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은 특허는 어떤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장치,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허가 지적자산을 보호한다?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적자산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그게 특허입니다. 지적자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나중에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나의 법적 다툼, 결국 모든 것은 법적 다툼으로 연결됩니다. 뭔가 돈이 되는 것은 돈이 되는 기술은 반드시 어떤 법적 다툼을 유발해요. 유발하고 유발됐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있는 거, 그죠? 내가 상대방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일단 기술적 장치, 이게 특허예요. 그게 특허 제도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럼 이러한 장치를 제공하는가? 시간적 우선, 시간적 우선.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생각했다. 내가 먼저 생각했다. 그래서 특허라고 하는 것은 특허는 내가 먼저 생각했다.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공개했다. 내가 먼저 공개했다를 입증하는 겁니다. 공개 기간은 먼저 공개했다는 아니죠. 공개 기간이 2년, 최대 2년이니까 출원한 날짜로부터 심사 요청한 날짜로부터 2년 뒤에는 자동 공개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 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하기 위한 장치. 그죠? 즉 내가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한 나의 지적자산을 보호받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법원에서 판단,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특허 제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는데 그게 오픈에시를 이용한 우리가 공부했던 오픈에시를 이용한 수풀 아키텍처로서 이러한 과정들 코드를 구성을 해 나갈 겁니다. 자, 변리사가 하는 역할이 또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정확히 해서 변리사라든가 또는 특허 심사관, 심사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매우 제한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일련의 문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죠? 그래서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가능하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리 준비해주는 것이 특허심사관의 역할입니다. 그죠? 변리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어떤 경우예요? 이것은 다 내가 만든 제품, 상품, 기술이 시장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1% 미만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도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1% 미만입니다. 그 1% 미만의 그 뭐예요? 그 효용을 위해서 99%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특허 제도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특허가 주는 효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99%의 비용 발생을 제거하는 것. 그게 우리 코딩 목표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전반적인 구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허,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키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내용을 보시면 타입이 있고 타입은 이것이 특허인지 혹은 실용신안인지 의장인지 등이에요. 그죠? 페이턴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트레이드마크일 수도 있고 그 종류를 지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타이틀은 제목이죠. 그죠? 출원문의 제목이고 어플리컨트는 출원하는 사람입니다. 특허청에 이것을 제출해서 권리를 받는 사람, 가지는 사람이에요. 발명자는 발명자. 그죠?
그래서 초론자가 복수일 수도 있고 발명자도 복수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구성했고 둘 다 바이너리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엔터티 아이디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엔터티 아이디. 엔터티의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그죠? 얘도 엔터티 아이디가 들어갈 거예요. 초론자와 발명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새로운 어떤 뭐 유기화합 물질을 물질 특허로서 제출했을 때 초론자는 삼성이지만은 발명자는 연구원이겠죠. 그죠? 권리는 초론자에게 있습니다. 어플리컨트가 가지는 거예요. 자, 디스크립션은 발명에 대한 설명이고 백그라운드 알트는 이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있던 유사한 기술에 대한 설명이고 서머리하고 인벤션은 내가 무엇을 발명했는지 요약한 겁니다. 요 내용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는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프로블럼은 무엇이 문제인가? 기존 기술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솔루션 투 프로블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도면이 제출되면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전체 내용. 그죠? 내용을 기술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예라고 표현해요. 실시예를 얘기를 하고 이것은 실시예. 그리고 다음에 이것이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도 설명을 하고 그 외에 몇 가지 좀 더 사소한 내용들과 그리고 이러한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참조했던 이전의 특허 문서들이나 특허는 아니지만은 참조했던 학술 논문들 등등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초안이죠. 앱스트랙트 그리고 도면 그리고 첨부된 다른 여타 문서 도면들이라든가 여타 문서들을 별도로 이렇게 다큐멘트 리스트를 뽑고 그죠? 각 다큐멘트의 해시를 뽑습니다. 그죠? 해시를 뽑고 그 해시들을 모아서 하나의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한번 입력됐던 문서들은 이 타임스탬프에 찍힌 날짜 이후로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이고 다음에 페이턴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네임 스트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키포죠. 키포 코리안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오르가니제이션인가? 그렇죠. 키퍼. 그러니까 지금 특허를 담당하는 관청 행정부서의 명칭이 이 부분들입니다. 페이턴트이고 다음에 클레임 인베드라고 있어요. 클레임 인베드는 어디들 하냐니까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갑니다. 어디 갔나요?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 여기 있군요. 여기에 인베드맨이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청구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청구항. 영어로는 claim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라고 적는 거죠. 그죠? 이게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대충 적어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리할 수가 있죠. 다소 일반인들이 막 아무 개념 없이 철자법도 틀리고 그죠?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이것을 법적인 용어에 맞게끔 구성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변리사이고 그죠? 그것을 심사해서 특허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일단 1차 판단해주는 사람들이 특허 심사관들이고 그렇게 해서 특허가 등록될 수가 있죠.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 기술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법정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특허처럼 문서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코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번에는 키포가 들어있어요.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그렇죠? 특허청입니다. 한국의 특허청이 있고 밸런스 시트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크립토 마찬가지. 이번에는 크립토의 특허청에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키포 어플리케이션. 한국 특허청에 제출한 문서들을 항목별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출원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출원자와 발명자 같은 경우에요. 홍길동이 출원자이고 동시에 홍길동이 뭐예요? 발명자이고 발명자이자 출원자이고 타이틀은 오픈넷이라고 하는 뱅킹 시스템을 내가 특허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다 라고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립션 이 발명은 어떠하고 백그라운드 알트 이전에 전자금융 시스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발명함으로 해서 뭐 트랜잭션 피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나 앞으로 금융이 금융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다 널리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면 첨부 하고 쭉쭉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돌려볼까요? AX에서 Mix에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150몇번이죠? 157번인가요? 156번으로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돌려서 이렇게 터커처럼 문서까지 딱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면 이 터커처럼 문서를 터커층에 제출하잖아요. 제출하면은 돈을 지급하는 측은 누구죠? 내가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터커층의 수수료를 몇천 원이든 몇백 원이든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천 원 안팎으로 요것을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1인당 지금처럼 몇십만 원 몇백만 들이지 않고 1-2천 원으로 충분히 터커를 출원하려는 사람들이 원래 목표한 그것을 다 달성할 수가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트랜잭션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렇죠? 이번에는 다큐먼트는 기포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고 프로덕트는 기포 아이디, 그러니까 특허층이 바로 상품입니다. 프라이스는 이만큼 특허 출원에, 그러니까 출원이 아니죠. 문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문서를 제출하는 비용 넣고 그런 다음에 이하 바이어, 셀러, 그렇죠? 메인, 둘 다 메인, 그리고 홍길동과 기포 간의 거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각자, 어떻게 하면 기본은 기본대로, 기포는 기포대로, 홍길동은 홍길동대로 각자의 밸런스 시트를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전과 동일해요. 요거는 뭐 별달리 뭐 돌려볼 필요 없겠죠.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이하, 마찬가지 수풀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요것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과정이에요. 굉장히 짧은 과정이긴 합니다만 코드도 매출되지도 않지만은 이것으로도 기존의 특허청이 하고 있는 기능들, 기존의 특허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본질적으로 대부분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을 안 믿기겠지만 특허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뭔가 출원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문서도 굉장히 많고 하잖아요. 그 뭐 공인인증서 깔고 지금은 이제 공인인증서 까는지 안 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 만큼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안 믿기겠지만 요 짧은 요 문서, 요 과정, 요 프로그램으로 기존 특허청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허를 지금까지 수십 건을 출원해봤기 때문에 이 분야의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지만 이 짧은 프로그램으로 기존 특허청의 역할들을 상당히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부분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부분이에요. 그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부분을 올 하반기 랭귀지 프로세싱 부분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 모듈을 통해서 출원된 문서의 신규성과 경제성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뭐 시스템도 마찬가지 특허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단지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목표이지 그 자체가 특허가 그 자체로 지적자산을 보장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므로 시스템이 판단한다고 해서 이것이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어떤 문서의 터크 출원 문서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중에 법정에 섰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판단해서 도움을 준다는 거죠.